뉴스 탑10이 뽑은 4위입니다. 검찰개혁 사기극이다. 그런데 이 글에 검찰 내부의 실명으로 지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.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검찰도 바꿀 건 좀 바꿔야 한다고 다독였지만 검찰 내부 폭발 직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어제 검사대전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웅 교수가 공권적 명예는 거역하라 이 글을 남기고 사표를 냈었는데요. 동조하는 검사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공안제도가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이번에 그 중국 형사소송법을 한번 보시면은 중국에서 표절 시비로 문제 제기를 할까 걱정스럽습니다. 이런 식으로 중국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과연 우리 형사소송 제도의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. 김웅 교수가 이제 검찰 내부 반발의 신호탄이 된 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태현 변호사님. 네. 뭐 전해드리는 얘기니까 출근길에 네. 울었다.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이 말에 동의하는 동조하는 검찰 내부의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다는 전언인데 이게 보면요. 그러니까 저 뭐죠? 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그 검찰 검사장 인사 있잖아요. 예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렇게 크게 댓글이 달렸거나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뭐 소위 말해서 집단 반발로 읽힐 정도의 막 글이 올라와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 인사라는 거는 누가 내려오면 그 자리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. 예. 인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인사의 불이익을 보는 사람,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조용했던 것 같은데 이제 김웅 부장검사가 어떻게 했던 얘기는 뭐 검사장을 날렸다 말아 그 인사에 대한 게 아니라 이 검경수사권 조정, 공수처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.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거예요.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쨌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으로 봤을 때 예. 어쨌든 검찰의 권한은 좀 줄어들고 경찰의 권한은 늘어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집단 반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아마 어제 저 김웅 검사의 저 글에 많은 검사들이 저 실명으로 댓글을 달면서 약간 동조했던 걸로 보입니다. 임원 검사님, 그 최근까지만 해도 이 네. 검찰 내부 게시판, 그러니까 리프레스에 네. 글도 쓰시고 하셨으니까 네. 지금 정확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? 지금 저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요. 예. 지금 검사들의 반발이 그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늘렸기 때문이다.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긴 한데 예. 실제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다툼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 논리에 볼 때 그동안 경찰의 과다한 권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기구로서 작동해온 것이 검찰의 기능이었고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충실하게 그 발휘되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그 경찰을 견제함으로써 경찰 국가화 하는 경향을 막는 방향으로 기능해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검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. 그런데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게 아니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함으로써 검사가 권한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경찰의 수사권의 남용을 막지 못하는 것. 그것이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일선 검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이렇게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 뭐 저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. 실질적으로 저 일선 검사들이 생각보다 자기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향후 사법 체계에서 이제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김웅 검사의 발언에 대한 호응이 격렬하게 나오는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폭발 직전인 건 맞는 거예요. 이제 예. 공직 기관이 흔들리고 있다. 최동훈 호위무사였다는 긍지로 살겠다. 뭐 과거의 발언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예. 제가 왜 검찰 내부 게시판 얘기를 계속하냐면 임무영 전 검사님도 임무영 검사님도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을 때 반대한다는 글을 거의 처음으로 올려가지고 정부에 또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이걸 실명으로 좀 비판했었잖아요. 그게 제가 그때 글을 쓴 이유는 그 사실은 검찰로서는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그냥 장관으로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
검찰의 수사 대상인 사람이 장관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뜻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뜻을 밝힐 만한 언론가 없기 때문에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후배들에게 좀 어떤 뜻이냐, 제 뜻은 이런데 여러분들도 뜻을 함께해서 최소한 반대하는 목소리는 내자라는 의미로 글을 썼던 것이고 지금 저 예를 드신 주진우 검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심이 없이 예. 진짜 조직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글을 썼지만은 그 외에 이프로스 글들 중에는 예전부터 그렇지 않은 글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. 퇴직하면서 예.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알겠습니다. 많아서 예. 그러니까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건 분명한 거죠. 예, 예. 그렇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입니다. 왜냐하면 앞서 짚어본 대로 다음 주 일선 중간 간부 인사도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. 검경수 사건 통과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말씀요?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일선 수사팀 교체되나요? 현직 부장검사가 가짜개혁이라고 비판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런데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회의감이 들었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르면 내일 이 검찰 직제 개편안이 발표가 된 거에 대해서 항의 차원으로 대검이 좀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. 이동희 의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. 성명 발표가 아니라 그 지금 이제 법무부가 행안부하고 그 검찰 직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16일까지 그 대검의 의견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대검에서 아마 반대하는 의견서를 그 일단 낼 것 같습니다. 우선 그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조금 그 많이 저하되고 왜냐하면 조직이 크게 축소가 되니까요. 아,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울산시장 그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라든지 조국 일가 비리 사건에 대한 뭐 수사나 공소 유지 같은 게 좀 힘들어지지 않느냐, 수사의 연속성도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마도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저 수용하는 것보다는 21일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을 올릴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보통은 40일 정도 그 입법 예고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거치지 않고 아마 다음날 22일 수요일이나 23일 목요일날 인사를 그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까지의 분위기는 그 간부 고위 간부 인사처럼 많은 그 물갈이 특히 그 현 정권 수사에 참여했던 그 저 검사들을 물갈이하는 걸로 그 관측이 됐었는데 최근에 검사들이 동요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개혁 사기극이다 이런 검찰 내부의 목소리에 검찰 내부 분위기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. 관련 소식 짚어봤고요. 다음 주제 이 여권의 검찰개혁 관련해서 시민단체 반응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.